안녕하세요. 무슨 말 셰프입니다. 자, 인포노 ST입니다. 버기를 잡고 몬스터 잡는 트럭이, 엔진 트럭이는 참 귀한 제품이죠. 자, 보시면은 여기 여기 십자리트 있어요. 시동이 안 켜졌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십자리트 열어서 블록으로 열고, 그 다음에 안에다 연료 살짝 집은 다음에 부드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시동을 거는 방법인데요. 시동이 안 걸 때는 꼭 이 방법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동 걸리는 건 맞지만 시동 안 걸리는 거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동 안 걸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플러그 있어요. 플러그 부스터가 나오는지. 오, 잘 나오네요. 그쵸? 오, 좋아요. 깨끗한 상태라면 연료를 살짝 넣어줍니다. 만약에 지저분한 상태라면은 뒤집어가지고 연료를 부은 다음에 연료를 빼는 데 마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초창기 때 많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뺄 때 주의점이 뭐냐면요, 오링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스켓이라고 하죠. 손은 기름 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치 같은 거 딱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 좋습니다. 여기가 지저분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 살짝 닦으시면 좋아요. 손에는 기름이 묻을 수 있어요. 처음에 손으로 돌리시고요, 그 다음에 잘 되면 힘을 줍니다. 아까 불꽃 나온 거랑 집어넣고, 이제 불꽃 나온 거랑 땡기면은 불꽃이 튀는 거랑 같이 연료가 이제 공기에 만나면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아직까지 길이 안 들여져서 아직까지 뻑뻑해요. 사실은 원래는 드라이기를 뒤집으면 씌우면 좋은데, 지금 올라와서 하니까 시동이 안 가는데, 드라이기를 씌우면 더 잘 돼. 드라이기를 더 뒤피면 잘 될 거지만, 계속 한번 당겨 볼게요. 만약 너무 심하게 안 당긴다 하면 집에서 드라이기를 뒤피고 하셔야 돼요. 아직 살짝. 따뜻했더니 따뜻해졌네요. 따뜻하게 나셨더니.
한 4시간 정도는 지금 계속 쉬어버렸거든요. 이거 아직까지 안 울렸어요. 얘가 좀 울리면 소리가 빨라질 거예요. 흘리죠, 소리가. 이거 가운데 거. 돌리고. 낮춰놓을 겁니다, 먼저. 타블렛에 쏘밖에 없는, 쏘만 내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소리 나오죠? 이렇게 연료가 나와줘야 됩니다. 안에서 연료가 이렇게 폭발된다면 남은 윤활유는 나와야 돼요. 윤활유. 6시 방향이요. 하면은 7시 정도.